네,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하겠습니다. 내일 74주년 광복절에 앞서 오늘 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첫 증언을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맞섰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시작된 수요 시위도 오늘로 1400번째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과 과정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포함시키는데 일본 정부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했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외교 실패가 아니라 외교 포기이자 외교 참극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이 전쟁 범죄 가해자 논리를 답습하는 것도 개탄할 일인데 지난 정부가 나서서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지 정부는 실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5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은 간결합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공식 사죄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를 보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시위가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아직도 눈물과 회한만이 가득한 할머님들의 10대 시절을 언제쯤 어루만져 드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난 28년간 사과는커녕 한결같이 전쟁 범죄를 부정해온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그런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인권 유린 범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 평화의 소녀상과 기린비가 건립되었고 오늘 또 세계 30여 개국 도시에서 연대 집회가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날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할머니들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세상에 알린 할머니의 미투 용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위드로 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